안녕하세요. 김재민 PD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정훈 PD입니다. 오늘 보실 프로그램은 장관과 귀찮죠. 밖에서 말고 해준 적 없습니다.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 실시간 검색어 1위 보시면 될까요? 네. 지난 9월 23일 오전 9시 검찰이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방송 보고 나서 사람들 댓글이 이제 기자들이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 좀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. 당시만 해도 동영상으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다 이런 그렇죠. 사람들 많았고 아니 저렇게 막 밝은 표정으로 피의자긴 하지만 어쨌든 집안이 지금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막 웃으면서 뭐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 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 좀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어쨌든 좀 뭔가 이제 이 조국 가족이 희화화되고 있구나 이 언론에 의해서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.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. 지금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? 부정입학의 증거일까? 봉사의 결과물일까? 표창장 속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?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인 9월 5일 새벽.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입니다. 네. 어떤 부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, 선생님? 보통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은 뭐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지치지 않습니까? 얘기하기 싫어하죠. 예. 네. 근데 굉장히 이 총장님은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온 거죠.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여기서 또 갈등을 많이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금 기자들이 말하는 게 또 들어오잖아요, 이렇게. 갈등을 많이 했어요. 어떤 부분에 대해서?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이분이 지금 그 교육자적인 양심을 얘기하기에는 본인의 그 학력 그 뻥튀기 그 의혹이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. 법무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 총장의 말을 근거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.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. 먼저 일련 번호의 형식이 기존 상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 있습니다. 총장과 이름 사이에 교육학 박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위조의 증거라는 것. 자신의 상장을 보여주겠다는 제보자는 동양대 졸업생이었습니다.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. 결국은 못 견디는 말을 받은 상장은 보통 이런 일에 나서고 싶지 않잖아요. 그런 분들이 안 나서고 못하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.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는 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내 건 다른데 쟤도 상장이 너무 대조적인 게 있잖아요. 내 거 다른데 총장님 잘 상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장을 줬으면 상장 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상장 대장 선생님 이거는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. 5년 안에 문서 이관하는데 이거가 불로 다 켜.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도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라고 했던 학교 측은 이게 또 핵심인데 이게 주광덕 의원이 네. 26일 날 물어봐서 27일 날 동아일보 내용 나온 거예요. 총장상 수상자 네, 이력 제 자료 없음을 확인 불가.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동양대학교라는 말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. 주광덕 의원은 어떤 소스를 받았길래 어떻게 주광덕 의원은 알고 네. 동양대학교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네.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내다봤거나 그렇죠. 아니면 이때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자료를 잔뜩 가지고 있던 검찰발 누군가로부터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거죠.
거기까지. 9월 6일 밤 10시 50분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. 정경심 교수는 성명불상자,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2012년 9월 7일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입니다. 공소장에는 도장을 직접 찍어 위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. 기소한 날, 네. 직접 날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쫙 커지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네. 그 다음 날부터 검찰이 이상한 걸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.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죠. 이 안에서 총장 도장,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 9월 7일 날 공소장이 오픈이 됐어요. 네. 근데 9월 7일 날 분명히 그 공소장이 날인이라고 돼 있는데 네. 9월 7일 날 SBS 뉴스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 나오냐? 파일이 발견됐다. 그러니까 공소장이랑 다른 얘기가 검찰발 뉴스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공소장을 스스로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. 아들이 받은 상으로 딸의 상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영화 기생충을 언급했습니다. 기생충. 아, 기생충. 제가 박서담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. 동아일보는 그래도 기생충은 얘기는 안 해. 영화. 근데 사실 저런 식으로 사실 확인, 사실 보도를 해야 될 언론이 영화나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마치 진짜 범죄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쵸.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하잖아요. 그쵸. 되게 악의적인 방식인데. 언론은 검찰이 기존에 제시한 공소 내용을 뒤집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. 그죠? 이 보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박서담 씨처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? 네. 박서담 씨 영화 속에 그 박서담 씨는 굉장히 포토샵 전문가잖아요. 아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. 노벨 위조상이 있으면 서울대 위조학과 아니었어요? 아 서울대 위조학과군요. 제가 노벨상을 아 서울대 위조학과가 있으면 아 뭐죠? 서울대 위조학과. 서울대 위조학과. 아 그럼 제가 오버. 노벨 위조학과. 정 교수님이 그 네. 컴퓨터를 잘 하세요? 완전 컴맹이신데 컴퓨터 잘 못 만지세요.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. 뭐가요? 컴퓨터를 너무 못하셔서. 왜냐면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조교 입장에서는 힘들지. 우리도 그렇잖아요. 조연출이 힘들잖아요. 그쵸. PD가 편집에 못 자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. 아, 힘드셨대요? 힘들었대요. 한글을 잘 못하셨대요. 워드를 주로 쓰시고요. 근데 언론으로 흘러나온 거는 한글을 또 한글판을 가지고 뭐 했대는데 그때 뭐 2010년 버전 뭐 버전 얘기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. 네, 네, 네. 예. 아 힘드셨대요? 힘드셨대요. 컴퓨터 진짜 잘 못하셔가지고 네. 뭐 잘 안 되면 항상 저 부르셨거든요. 항상 저를 부르셨군요. 이게 짜증이 있는 거예요. 항상 저를 불렀다. 와 아. 이거는 진짜 100%의 진심이 느껴지네요. 네. 이렇게 위조한 상장을 출력하면 원본과 미세한 차이가 보입니다. 만약 고성능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다면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? 음박. 음박은 위조가 안 돼요. 예. 고성능 스캐너로는 안 돼요. 이게 음박은. 예. 음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음박을 주조를 떠서 주형을 만들어서 저걸 똑같이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들어요. 50만 원. 그러니까 음박을 거기다 붙여놓은 상장 용지가 있는 거죠. 거기에 예, 그 용지를 예, 넣고 프린트를 예, 한다는 거죠. 이게 예, 예. 중요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인주는 이렇게 확대하면 빨간 색이 안 나오는데 프린트는 도트가 보이는 거죠. 예, 이게 프린트는 무조건 도트가 보이게 돼 있어요. 예.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서 감정을 할 때 그걸 복사본을 가지고 위조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. 할 수가 없습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대검찰청에서 문서 감정실이 있습니다. 그런 기관 자체에서 복사본을 주고 혹은 아니면 사진을 주고 그렇죠. 사진을 주고 이게 위조냐 아니냐 밝혀봐라. 그거는 감정 불가입니다. 할 수 없다. 감정을. 위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장에 인쇄하는 이 특수 인쇄물을 박이라고 부르는데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사진에도 반사광이 선명합니다. 이음박. 음박은 위조가 안 돼요. 이게 복사가. 그래서 음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.
이렇게 이런 데 가서 이제 업체 가서 정경식 교수 만들어야 돼 이렇게. 저기 제작진이 만드셨잖아요. 네. 그럼 여기도 돈 들여서 만드신 거예요? 그렇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. 2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운박 할 때 하려면.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. 이거 어디 있을 거냐. 아니 그래서 우리 방송국이고 다이겠죠. 왜냐면은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 얘기 했더니 뭐라 하세요? 그분이? 그래서 그 우리 상장 만드는 거 찍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가짜니까. 검찰은 특수 2부를 중심으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동원해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겨우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. 먼지털이 수사,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이런 위험과 폭주를 갖다 많은 국민들이 보았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표창장 한 장에 장관과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. 갑자기 사실 이 표창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튜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최선을 줘요. 어떡하죠? 본인의 26년 동안 총장 잘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간, 총장 자리도 지금 위험한 그러니까 그간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어떤 비밀 같은 게 탁 털려버렸어요. 그렇죠. 네티즌 수사되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사회는 나아지고 있는 어떤 방향으로든 네,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다. 아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PD수첩 김재영 PD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